10월의 천복을 챙기는 비밀 전략. 경술생 여러분, 이번 달 운세 공략법을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자 역술가 보은입니다. 여러분은 10월이 어떤 특별한 기회를 가져다 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1970년 경술생 10월 개띠 운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 모든 분들이 복 넘치는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1970년 경술생 개띠는 10월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승진이나 이사 소식을 들으면 괜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 보십시오. 경술생의 근성은 빛을 바라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지금 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 주변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줄 겁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10월에는 조상께서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시기입니다. 걱정 없이 해결될 운세로 흐르게 되네요. 팔고 싶은데 안 팔리거나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대응하면 의외로 쉽게 끝납니다. 속이 답답할 땐 조상님께 간단한 제사를 지내보는 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주가포회를 이용해 아주 간단한 상을 차리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겠어요? 10월의 재물운은 욕심과의 싸움이 됩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지나치게 뭔가를 원하면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움이 생기지 않던가요? 아직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에 욕심이 커지면 잘못된 투자로 돈을 잃기 쉽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10월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건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무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대신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가요? 또한 식습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피하고요. 제철 음식으로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10월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지 말고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도전을 해 보십시오. 새로운 경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인맥을 넓힐 기회를 잡아 보십시오. 10월에는 재정적인 계획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지출을 피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십시오. 또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지지와 사랑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10월의 경술생 개띠 운세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10월이 행복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아래 댓글창에 10월에 이루고픈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꼭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